뱀띠 마음 다섯이요? 네. 우와. 뭐를 해볼까 하고 궁리하시냐고? 처음에 제가 예약할 때는 이제 거기 직장에 사람들하고 이제 직장이 아니고 이제 같이 동업식으로 일을 했는데 거기 계속 있어도 되나? 좀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지 않으세요? 좀 부딪히실 텐데. 그래 그때 이제 3월 이제 제가 예약할 때는 그때 이제 사람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거기 있어야 되나 해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이제 그. 뭐 하시는 건데? 전 이제 전기를 이제 하청업체를 하는 건데 그때는 동업식으로 했고 이제 지금 내 사업 하셔? 제가 이제 5월달에 이제 사업자를 내서 하고 있는데. 잘하셨네. 그래도 내 기술을 갖고 계시는 게 잘하시는 거지. 지금 사장님 성격에는 넌 밑에 못 있어요? 조금 답답한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나와서 이제 직장을 들어갈까 했는데. 사장님이 좀 돈복은 있는데 사업본도 좋은데 막혀있잖아. 잘 모르겠어. 문이 막혀있다고. 문이 막혀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라고. 응? 그게 좀 잘 앞으로 좀 잘 될까? 내년이요. 내년에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 일이 풀리실 거예요. 올해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네. 좀 답답해요.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 몸이나 잘 챙기세요. 올해는 그리고 암도 믿지 마세요. 친구도 믿지 말고 하나부터 내 형도 믿지 마세요. 왜? 믿지 말라는 거는 돈을 꺼주면 돈이 나가면 안 들어와. 그리고 돈 때문에 돈을 꺼줬다 그게 구석수를 타서 간제까지 꼬예요. 사장님은. 그렇게 뭐 제가 받고 있는 돈도 별로 없어서 뭐 꺼줄 돈이도 없고 제가 그리고 사장님은 좀 고지식해. 네, 고지식해서 자린고비는 해. 또 짠돌이야. 근데 사람 안 믿을 때는 안 믿어. 근데 믿을 때는 그 사람 믿으면 의리. 네. 의리를 중요한 사람이야, 사장님은. 조금 많이 중요해. 응. 여자 말은 안 들어도 그 사람은 말은 들어, 또. 그런 식이야. 그죠? 네, 맞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갖고 있는 일을 계속 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많이 궁금했고 이제 좀 키워보려고 생각으로 이제 시작 어차피 이렇게 시작한 거 흐지부지 끝낼 거 말고 이제 좀 사람들한테 동업도 생각해보고 혼자도 생각해봤는데 제가 좀 의지가 좀 약하거든요. 약해요. 의지 약해서 그거 아시네 본인이? 네, 의지 약해서 과연 이게 제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전기 쪽이면 사장님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지금은 사장님이 운이 막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답답하기만 하고. 그죠? 근데 올해만 잘 넘기세요. 올해만 잘 넘기시면 잘 풀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데를 잘 오는 편은 아니었는데 매번 듣는 게 몇 해만 지나면 된다.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장님, 올해 사장님이 삼재인데도 성수운이 들어와 있어요. 무슨? 성수운이라는 거는 네. 조상에서 성수운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운이 들어와 있어. 근데 한 번도 조상님들한테 대우해 주셨어? 안 해줬잖아. 문도요. 초, 중, 말. 사람은 일생에 운이 세 번 들어옵니다. 근데 사장님은 지금 45이잖아. 네. 그죠? 중이잖아. 지금 두 번째 운이 들어온 거거든. 젊었을 때 20대 운이 한 번 들어왔었네. 그때는 좀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었어. 그때는 되게 심했었는데. 지금 나가는 삼재에 그거는 친구 저기 봐 사장님이 저기 봐 키가 얇아서 그런 거고 심한 거는 친구 때문에 나간 거고 지금 요 고비 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회사를 끌어나가시려면 성수운은 아마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일이 술술 풀려요. 사업 때문에 오신 거잖아. 그죠? 그 성수 그리고 사장님 성이 뭐예요? 이씨. 이씨예요? 오 오늘 다 이씨야. 이씨 종씨네. 근데 사장님은 좀 빌고 사셔. 너무 굳이 시간도 좋은데 사장님 네. 조상님의 집 좀 빌고 사러라고. 사장님 배고픈 밥 먹지? 네.
어? 술 먹고 싶으면 술 먹지. 목마르면 물도 마시지. 왜 소사님한테는 왜 밥도 술도 안 주는데? 제사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상, 저기 사장님의 집 지금 조상 이렇게 문이 딱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 조상님이 쉽게 얘기면 이씨 집안의 할아버지가 본인네 이씨 집안의 3대부리 할아버지가 배고파. 근데 사장님의 집 돈은 보따리 이렇게 갖다 주려고 그래. 근데 받을 모르니까 못 받고 있어. 응? 사장님은 지금 올해 운도 들어왔고 인복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걸 두 개가 다 조생해서 딱 막아놨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제사 같은 걸 지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아니죠. 좀 빌으셔야 된다고요. 운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누가 하나님 믿어요? 어머니. 그죠? 배고파 죽겠네.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앉으시는데도 여전히. 사장님은? 저는 이제 교육 고등학교 때 끊었죠. 근데 제사 안 지내잖아. 제가 차남이라 형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제 형이 모실 줄 알았어요. 근데 형이 안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암도 안 해주시는 거네. 네. 형이 정리할 줄 알았는데 형이 당연히 형이 하겠지 했는데 형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암도 안 지내주시는 거야? 네. 그래 제가 가끔 찾아가긴 하죠. 많이는 못 찾아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배가 고프는구나. 사장님 들어오자마자 배가 고파. 배가 고프고 조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 응?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 조상 성수 할아버지가 사장님을 도와주려는데 왔다 갔다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병부따리 줘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사장님 내 배고파 죽었어. 사장님 내 조상이. 조상 밥 좀 차려주세요. 결국 운 받으셔 조상님의 집. 그래서 조상님이 사업이 잘 돼. 그리고 동업 절대 하지 마시고요. 동업하지 말고요. 근데 제사 그 조상을 모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 제사를 지내라는 말씀하시는 건지 집에서 일부 가정 내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데에서 제사. 그럼 기가 막히게 사업 잘 되죠. 왜요? 아니 이제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그거는 내가 이따 말씀해 드릴 거고요. 네. 거기서 딱 막혀 있거든 사장님이. 그리고 동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동생이 동업 좀 하자고 자꾸 저를 이렇게 하는데 제 말을 못 믿겠거든요. 어디서 하시는데? 천안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집 거주지도 천안이었고. 너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셨어? 예. 일하다가 이제 일도 천안이에요? 예. 지금 오늘은 동포에서 일하다가 시간 맞춰서 막 나온 거고요. 동업은 하지 마세요. 혼자 충분히 하세요. 주위에서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이게 나오거든요. 이제 일 있으면 같이 좀 해보자. 어제도 친구도 자기 그 친구는 이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직장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면 또 내년에쯤 동업을 또 할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또 말을 하고. 근데 요즘에 최근에 그런 게 많이 느껴져. 갑자기 인복이 많아진다고 그럴까요? 근데 그것도 잘 고르셔야 돼. 잘못 걸리면 동업 잘못하려면 사장님 쫄딱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상태에서도 지금 잘 나가시잖아. 잘 나가기보다는 동업은 버티는 정도. 응, 버티는 건데 그게 막혀서 그런 거고, 그건 조상에서 막혀서 그런 거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조상을 풀어주면 사장님이 잘 나갈 것이고요.
그냥 도와주세요. 동업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저 밀어주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밀어줘요. 인복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저가시라고. 동업은 사장님 동업하시면 사장님 손해봐. 손해. 일은 사장님은 일은 많아. 사장님이 못 따서 그렇지. 그렇죠. 지금 일은 많아. 혼자 이 일을 지금 혼자 하기는 벅찬 일이거든요. 예, 지금 그냥 뭐랄까 하루 일해서 임금 받는 정도. 근데 이렇게 해놨다는 한두 곳도 없고 없을 것 같고. 팀을 딱 정하셔야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팀을 딱 좀 꾸미리시고 그리고 이제 일 가져오는 사람 일 정한 걸 큰 걸 오다를 따야지. 사장님이 움직이면서 따야지. 그렇게 능력을 키우셔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셔야 된다고. 일을 팀이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앞으로 딱 짜놓으시고 결국 오다 따는 거는 사장님이 도대체 오다를 따야지. 그래서 일을 시켜놓고 결국 오다 따면 일을 시켜놓고 얼마 받아서 오다 따 일 시키잖아요. 그러면 따는데 또 일 시켜놓고 사장님 도대체 또 일 따고 또 작업 시켜놓고 일 따고 그렇게 해야지. 왕복하게 그렇게 시켜놔야지. 우선은 전 혼자 있거든요. 혼자 있는데 그렇게 되려는지 좀 걱정돼서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 좀 부족해 사장님.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직 부족하다고. 그렇죠. 혼자 뭘 이렇게 많이 해보려니까 부족하지. 팀이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올 저기 모다르를 하나 일거리 따면 엄청 크게 딸 텐데 이렇게 딱 꿈에서 일 들어오는 게 많이 딴다 크게 딴다고. 그럼 한 달이면 미끈미끈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한 달에 보통 두세 건은 해야 그래야지 미처씩 들어오지. 그렇죠. 두세 건 해야 1억씩 누구 말대로 내가 지금 보이는 거는 사장님 5천 1억씩 벌어야지. 1억씩 2억씩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못 벌고 있어. 네. 그건 조상에서 막혀서 그런 거고. 응? 이게 사장님 어쨌든 머리 돌아갈 땐 잘 돌아가는데 어쨌든 멍 때리고 있 때가 있어. 많아요. 멍 때리고 많죠? 그게 왜 그러냐. 막혀서. 사장님이 딱 조상에서 딱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답이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돌아가게끔 돌아가 한쪽에 돌아가고 한쪽에는 또 사장님이 저걸 하고 일 따오고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주셔야 돼.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 근데 지금 엉켰어. 돌아가다 말고 돌아가다 말고 이래요. 몰라 지금 내가 사장님 봤을 때는 돌아가다 말고 돌아가다 말고 이래요. 사장님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벅차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많이 옛날부터 많이 좀 삐걱대고 대다가 반대고. 그러니까 또 하나 제가 물어볼 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 건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거든요. 제 뭐 모난 성격이라고 할까? 욱한 만하고 고지식하거든 사장님이. 고지식하고 말주변이 없어. 그냥 나오면 나온 대로 뱉어 사장님. 말 좀 가려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네. 제가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그걸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빨리도 느끼셨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너무 절실하게 느꼈는데 느끼고 나서 내 사람을 주변 사람들 이제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만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장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건 좋은데 또 얘기해줘. 사장님이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돈복은 있어. 근데 쉽게 얘기면 사장님은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서 도와줘야 돼.
사장님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 그 옆에 주위 사람들이 사장님을 감싸고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야, 이것 좀 해봐. 내가 봐라. 형님, 아, 좀 일거리 좀 주세요. 응? 말 툭 던져도 일을, 그래, 이거 해봐. 툭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그게 없어. 다 어근장이야. 다 삐끄덕이라고. 뭔 뜻인지 아시죠? 응?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안 풀리죠. 예. 그게 인복을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조상 때문에. 다. 조상 때문에 막혀있다는 뜻이죠. 모든 게 지금 일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 지금 사장님 지금 막혀있어. 조상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잖아요. 사장님 배고프면 밥 먹잖아. 그 조상 대우를 한번 해주셔. 그러면 일이 술술술술 풀려. 내가 말, 어? 했는데도, 아, 소리를 그 사람들이 들으면 저거 알죠. 아, 사장님, 아, 형님, 저거 일 좀 주세요. 그럼 알죠. 알아서, 그래, 이거 해봐. 하면서 주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일 들어오는 것도 놓쳐. 어쩔 때는. 지금까지는 뭐, 그게 없어서,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봐도 답답해. 아. 사장님 지금 답답해. 덥죠? 내가 봐도 답답해. 사장님 조상이 막혀있으니까 답답하지. 돈은 벌어야 되었고 그죠?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늘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그러면 아마 일이 풀리실 거예요. 알았죠? 네. 더 물어볼 거 있으시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네.